민주평화당이 6.13 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선정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전남지사 후보를 내놨지만 반응이 영 신통치 않고 광주시장은 무공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평화당이 민영삼 건국대 특임교수를 전남지사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민 후보는 새천영 민주당 부대변인, 정동영 대선후보 공보특보 등을 지낸 대표적인 종편 농객입니다. 평화당이 민 후보를 전남지사 단독 후보로 내세우면서 박지원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광주시장 무공천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전남지사마저 정치력 파급력이 검증되지 않은 후보를 확정하면서 민주평화당의 6월 지방선거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선거 분위기에 지금 기초나 기초 자치단까지는 분위기를 살고 있는데 이걸로 해서 탁 바뀌어버려요. 뭐 거기서 무공천 얘기 나오고 전남 민영장 안에서 그냥 심각한 상황이라고. 박지원 전 대표의 불출마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에서 시도한 비례대표 의원 3명에 대한 출당을 매개로 한 호남발 야권연대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경쟁력 있는 시도지사 후보를 내세우지 못한 민주평화당이 호남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원 선거에서 얼마나 선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에 밀리면서 좀처럼 반전의 카드를 내놓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